Nice game.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ed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in soccer practice. Wow. Wow. 이거 퀴즈톤 모든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더 크게 100만 관중 소리 고고! 뭐 안 준다? 마늘만 에이그 마늘 이거 다 넣게? 너무 많지 않아? 이제 이거 어차피 시청자 먹일 거예요. 막 좀 막 넣어요. 와도 잘 안 해줘요. 막 넣어버리죠? 너무 많아. 자 우리 그럼 이거 만드는 동안에 그러네요. 여러분 좀 약간 당황하셨겠지만 2부 시작입니다. 짜잔 레이디코드 닭볶음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돼가요. 먹는 일만 남았죠. 맛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도 이제 좀 넣어야 되겠죠 미리? 이게 사실 집에 오래 끓일 거면 약한 불에 오래 끓이면 물을 안 넣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계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불 정도는 하는 게 집에서 네 집에서는 게 좋겠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네. 됐어. 자 그리고 자. 뚜껑이 있어야 돼요. 뚜껑이 두 개 끓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트거든. 이거를 이렇게 하죠. 얘가 다 끓기를 빨리 염원하면서 있는 대로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을 좀 넣어볼까? 에이 오케이. 아까 남궁광진 사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닭도리탕이 옛날에 그 뭐지 닭도리가 일본 말로 뭐 새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 그렇죠. 닭볶음탕이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써도 된대. 그래요? 그 도리가 네. 몰라. 그래서 내가 그게 저기 근거 있는 얘기냐고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무슨 교수가 얘기했다는데 도리가 네. 일본 말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리다. 닭을 도리, 해체하잖아. 도리다. 도리다. 가르다 이런 뜻 있잖아. 아 그래요? 순우리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뭐 사오같이 된 뭐 그런 건가? 이게 한창 그때 논란이 좀 됐었죠. 그래서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진짜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굳이 그렇구나. 따지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 링크를 걸어주겠다면서 아주 자부심이. 그렇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의 완성된 고추장을 고추장 넣고 파도 넣고 약간 좀 하얀데요 근데 색깔이 고추장 좀 잘했다. 고추장은 이제 자 고추장을 넣어. 전 뭔가 이렇게 액체로 된 게 좀 불안해요. 아니 지금 넣고 아니면 거지 뭐 내 기호에 맞게 하면 되지 무슨 뭐 그런 겁 낼 필요 없어. 음식은 겁을 낼 필요 없어. 그렇지 안 그래? 하피디? 맞아. 왜냐면 뭐지? 보완이 가능해서 하고 나서 싱거우면은 물이 적으면 넣으면 되는 거고 짜면 야채를 더 넣으면 되는 거고. 냄새는 진짜 좋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끓여야긴 해야 되는데 아쉽네. 에이 뭐 좀 더 끓여도 되죠. 처음에 넣었을 때 물이 너무 쫓겠네 그래서 물을 좀 더 넣는 게 원래 나는 그러니까 집에서 끓일 때는 그냥 이 야채에서 나오는 물로만 하거든. 그러면 물을 하나도 사실은 안 넣어도 가능한데 약한 불에 여기서 우리가 빨리 끓이려니까 사실 근데 만약 이게 실패하더라도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게 매운 불당면 소스 준비해놨어요. 망치면 놀라고 맛있더라고. 너무 매워가지고 그건 진짜 맵긴 맵더라.
사실상 이러니저러니 해도 집에서 만들어 먹 이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귀찮은 건 아니거든요. 자취하시는 분 혼자 만들어 먹을 때 파 썰어놨는데 다 넣을까? 에 그죠 뭐. 아니 여기도 넣어야지. 그 결국은 좀 손치. 맛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계실 필요가 없어. 이거 안 넣어요? 아니, 나중에 넣자 여기는. 나중에 넣어요? 여기도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물 좀 더 넣어주고. 물을 더 넣어요? 많이 넣는데 꽤 나름. 아니 이거 빨리 끓여서 드셔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자작자작하게 오래 끓이는 게 더 맛있기는 한데 좀 넣어야 되나? 이 정도거든요 더 넣어. 왜냐면 더 넣어. 그럴까요? 사실 미연갓 정도만 있어도 마법의 가루 진짜로요. 뭐 나는 집에서 다시다랑 미연 쓰세요? 아니 안 쓰지. 안 쓰지. 설탕은 어떤 백설탕? 난 설탕은 아예 쓰지를 않아. 이거 올리고당만 쓰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소금도 나는 거의 넣지는 않아. 저는 다 씁니다. 응? 미원, 설탕 다 써요. 그리고 설탕은 무조건 백설탕. 건강 어쩌면서 엄마가 흑설탕을 이걸로 요리하라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 자, 잠깐만. 간을 좀 봐야지 뭘 더 넣을지 보지. 그치? 저도 그러면은 맛 없어요? 싱거운데? 그래요? 간장이나 소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네가 했잖아. 참여했잖아. 빨리 먹어. 저기요. 시청자분 빨리 간 보세요. 이거 지금 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싱거워. 이게 오래 끓여야 된다니까 더. 싱거운 게 아니라 뭔가 뭐라고 하지? 게임을 시작했는데 한 명이 곧바로 탈주한 느낌. 뭔가 양념하다가 탈주했어 지금. 근데 그게 이거를 졸여야 돼. 그래야지 이 깊은 맛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하려니까. 탈주 맛이야 탈주 맛. 맛있긴 한데 뭔가 하나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소금을 약간. 소금. 자 소금이죠. 이사님의 짠 손으로. 소금은 좀 위험하니까. 이 정도만 넣을까? 난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사실 그건 안 넣어. 소금을 안 넣어. 진짜요? 응. 근데 계란 후라이 할 때 안 넣어도 맛있어. 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퀴즈 하나. 맛소금이랑 소금이랑 무슨 차이인지 알아? 맛소금은 좀 굵어. 그냥 단순히 그 차이? 그리고 맛소금이 굵다고? 약간 굵지 않아요? 반대고. 반대인가? 맛소금이 가는 거. 가는 거. 미연 같은 게 맛소금이고. 맛소금은 화학조미료고 소금은 그냥 자연산 그것도. 그래서 맛소금 쓰면 안 돼요 원래. 스타랑 마스타 차이가 뭐야? 자 익힌 익었어. 그런 거 알아도 아니 원래 알아 안 했는데 까먹은 거야. 순간 깔았어. 여기다 오래됐단 말이야. 아 우리가 청양고추를 안 넣었네 여기다가. 아 여기다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고추를 안 넣었네. 자 다 익었지? 익었어. 담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럼. 이거 조금만 먹어도 맛. 안 좋은데? 표정이? 아니요 맛없진 않아요. 맛있지도 않다는 거잖아. 개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냄새에 비해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맛인데? 괜찮은데? 너 너무 설탕이 없어. 아 이해서 안 되는 거야. 어쩐지. 아 아니 올리고당 조금 넣었잖아. 달달한데 왜? 더 평생 더 단 걸로.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너무 집에서만 하니까 내가 양념을 최대한으로 난 조금만 하거든. 바꿔봐 이 기회에 입맛을. 입맛을 좀 어린이 입맛으로 바꿔봐. 그래야 오래 살아. 아 이게 씻어. 자 그러면 지금 이쪽도 한번 맛을 살짝 볼까요? 뜨거워. 이게 여기에서 김이 나오니까 하지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썰어야지. 그래 안 돼. 아 이게 웃기려고. 에휴. 지금 여기 요리 막 잘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여기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고추장이요? 안 넣었다. 안 넣었지? 고추장을 좀 넣고 자 넣고 비비고 섞고 돌리고 섞고. 그러니까 그 뭐지 뭐를 원래 볶을 때도 네.
감자볶음 이런 거 할 때도 원래 네. 기름이 넣어야 맛있는데 맞아요. 나는 아림이나 지훈이 아기 때는 기름을 넣고 볶질 않았어. 물을 넣고. 아, 물을 넣고. 그래서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를 할 때도 기름을 살짝 두르잖아. 근데 기름 말고 나는 물을 넣어서 기름 대용으로. 저는 이미 여기 기름 넣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랬어. 아까 내가 봤어. 그래서 기름이 튀어서 죽을 뻔했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기약이면 그렇게 조금씩 바꾸면 기본 습관을 바꾸면은 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해야죠. 오래 살아야죠. 벽에 똥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야지. 자, 그래서 이것도 넣고. 부족하지 않니? 그것도 소금, 여기 소금 안 넣었는데. 소금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말고 맛은 괜찮은데요?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분위기인데요. 시간이 없으니. 자, 지금한다. 우리는 담아서. 맛있겠다. 야, 아, 비주얼 보소. 괜찮아? 아, 뿌듯해? 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진짜 좋네요. 배고파. 자, 이 정도만 담을까? 완성된 거. 그거는 약한 불에 조금만 더 졸이자. 네. 너무 뒤적뒤적하면 다 야채들이랑 달아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치우고 여기도 치우고 쓰레기통 아까 저기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저기만 빨리 먹고 싶다. 자, 휴지. 그래서, 자.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이게 이렇게 하는 중간중간에 끓을 때 마냥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치워주면 치울 게 없어, 나중에. 근데 이거를 다 하고 먹고 난 다음 치우려고 그러면 배도 부르고 맞아요. 치우기가 싫어지니까. 지금 치우기 싫으면 내일 치우기 싫어지는 것도 계속 그러니까 빨리 해버려야 돼. 맞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치워놓고 시청자, 그 방청객이 드실 닭도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먼저 맛있어 내가 먹어보고 얘기해드림. 자 그러면 맛을 봐야죠. 대망의 두두둥 카즈부도 이리 커만. 이게 국물이 좀 얹어져야 맛있는데. 와. 국물, 예, 네, 맞아요. 국물이. 됐어. 여기에는 뭔가 빠졌는데, 우리가. 소주? 아닌가요? 그렇지. 아, 그러면 이제 얼음부터 또 드셔야죠. 그렇지. 아,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물을 한 모금 해야 돼요. 그 미스터 초밥왕 보셨죠? 아니 몰라. 아 왜 그런 것도 현대인의 필독서인데. 나 만화 안 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셔야 돼? 아니 이제 이렇게 입을 한번 입을 헹구나 헹궈야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것저 양념을 맛을 봤기 때문에 좋았어. 이제 깔끔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자 저 다리 먹어도 돼요? 다리 먹어야지. 다리 아 이거 말고 자, 다리가 됐다. 자. 이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싫어. 싫기는 뭐가 싫어. 자. 아우, 김서려. 됐어. 자. 자, 맛보시죠. 건배. 뚱.
괜찮네. 먹고 나 이거 해야 돼요. 이 맛은. 아 이게 뒤에 CG가 있어야 되는데. 응.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건 그렇잖아. 닭이 딱 이렇게. 응. 서핑을 딱 양파를 타고 대파를 넘어서 그런 맛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어 생각보다 되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아 근데 여기 아쉽다. 살 안까지는. 양념이 안 뱄어요. 양이 안 뱄어요. 이거 더 해야겠다. 껍데기가 맛있네. 무쳐 먹으면 되죠. 뭔가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요거 빼고 요거에는 조금만 더 끓이자. 우와! 아 나오네 유리한 비용. 괜찮은데? 이거 봐 허진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어?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카페디만 붙여주세요. 어. 당근도 당근 맛이 안 나. 먹어봐.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먹어봐, 먹어봐. 진짜. 아니면, 파는 괜찮지. 파에다 싸서 먹어. 파에다가 싸서. 어. 싸서. 그럼 맛이 안 나. 그래도. 이거 맛없어. 당근을 먹었으니까 입을 헹궈야 돼, 입을. 입 헹궈야 돼, 아! 그러면 나는, 아이, 뭘 먹지? 감자. 어우, 닭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졸이면 이게 더 맛있어. 여기다가 밥도 비벼 먹고. 아, 네, 밥 비벼 먹어야죠. 햇반도 있으니까. 아이고.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우리 먹기만 할 거야? 아우, 이사님. 아우! 방송 중이었네요. 깜빡했네요.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